며칠 있으면 나의 첫 콘서트에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고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감동해주는 당신 앞에서 네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사랑과 정성,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주원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음으로 그리던 당신을 만나 항상 고맙고 그리워하던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지금 이곳이 아니라면 보여줄 수 없을 나의 모습에 열광해주는 당신을 보며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을 만큼 행복함을 느낍니다. 당신도 저만큼 행복하셨나요? 저로 인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다면, 저와 마음을 나누었다면 저도 이 순간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배우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당신만큼 고마운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소중한 나의 인연, 그 인연을 오랫동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해주는 이상으로 저도 보답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느꼈던 설렘과 좋은 느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오늘 이 기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당신에게 훌륭한 작품으로 또 훌륭한 공연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주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딱 세 가지만, 건강하기, 행복하기, 그리고 나만 생각해. I should be. 울 뻔했어요. 낙이 소리가 들었어. 쓸 때는 몰랐는데, 네, 오늘 읽어보니까 딱이네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제 마음을 편지로 나와 네,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어서 手紙を書いているときは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日こうして読んでみたら本当に自分が緊張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手紙で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僕の心を皆さんに伝え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幸せです。ね、여러분 만나서 힘도 얻고 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고 이제 갈 텐데, 네, 다음에 만날 때도 네, 지금처럼 건강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어머니는 계속 10만원 들고 계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からお会いできて、皆さんから元気を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とても気分のいいエネルギーを充電して帰ることができます。次に会う時まで皆さん元気に過ごしていて、笑顔でまたお会いできればいいと思います。そして先ほどステージに上がられたお母さんはいつも
50万円 持っていってください。幸せに過ごして、そして一日一日愛にあふれた時間を過ごしてほしいです。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 부르지 말까요? 한국에 가면 아마 제가 내일 돌아가거든요. 내일 가면 아침 비행기 타고 가자마자 영화 촬영, 그 다음날 드라마 촬영, 그 다음날 영화 촬영, 이렇게 약 다섯 달을 이제 밤을 새면서 네, 아마 작품을 만들 것 같습니다. 明日僕は韓国に帰るんですけれども、朝の飛行機に乗って韓国に帰ったらすぐに映画の撮影です。そしてその次の日はドラマの撮影、そしてまたさらにその次の日は映画の撮影というふうに、これから5ヶ月ぐらいほとんど徹夜続きで作品を作り続けていくことになりそうです。 이제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한국에서 리메이크도 했었죠. 네.